진짜 건강을 탤런트로 하는 닭고기를 한번 더 만들, 다 개발, 그 개발이 끝난 상황이니까 사람을 찾고 있다고 지금. 아, 후계자 찾고 계시다고? 예. 키로는 아무나 해가 좋아가지고는 안 되거든. 딱 이야기를 지켜보면. 지켜보면. 눈으로 그게 나예요를 좀 보내요. 아, 요 놈은 잘 어울립니다. 아무나 그대로 눈으로입니다. 예, 맞습니다. 눈에 딱 보이니까. 예, 예, 예.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닙니다. 예, 손을, 아닙니다. 예, 손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선생님, 아닙니다. 손을 밀어내셨어요. 정확하게 선생님 손을 밀어내셨습니다. 아, 주원규 씨. 아, 진짜 실제로 월급 180만 원의 직장인에서 5년 만에 월세 100배. 이거 저희가 딱 타이틀 뽑은 거 진짜 맞습니까? 그죠. 맞아요? 100배가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죠. 1억 8천이야 월 수입이? 월 1억 8천 넘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야, 연이야. 아니, 연이 아니고 야, 우리 그 감독님도 찍다. 어우. 그러니까 100배라고 했을 때 월이 아니라 연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다. 어, 그럼 억대 연봉이시구나. 근데 아, 근데 손을 왜 잡았어요? 예? 왜 잡았냐? 저도 모르게.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이렇게. 네. 아니, 왜 큰자기님과는 악수라고 저한테 예외. 아, 예외? 알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얘기를 뭐하러 시작부터 해야죠. 아, 나 참 아까 그 저 김수라 대표님한테도 그러고. 네네네. 아, 이제 있으니까 네. 사실만 좀 말씀을 이제. 아, 지금 저기 남창희 씨 아이디 지금 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나오시죠. 감사하죠. 이 새해 호가 어떤 숫자에 어떤 호자 쓰세요? 어떤 숫자에 어떤 호자 쓰세요? 세상 세자 넓을 똑같... 넓을 호자 씁니다. 삼수변에 알릴고. 아, 좀 다르구나 저랑. 저는 이제 높을 고에 이제 그래서 아까 김수라 대표님 만나고 나서 예. 저도 사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어, 뭐예요? 패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예전부터 좀. 아, 옷을 새벽에 배달하는 거 하시려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옷을 새벽에 배달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수라 대표님 얘기를 하시는 거는 옷을 새벽에 배달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 옷을 집 앞에 옷이 와요. 아침 정장을 새벽에 가서 부시시장 그때 맞춰드리고 옷을. 예, 예. 퇴근할 때는 바로 옷을 입혀드리는. 우리가 중요한 핵심 부분만 깔끔하게 시간 내에 함축적으로 그렇죠. 여쭤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있습니까? 주머니에. 그런 얘기 아니, 아니. 아니. 그건 부동산하고 상관이 없지 지금. 아, 아닙니다. 뭔가 행복. 은 저는 관계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요? 예, 행복이 어떤 기계라고 하면 이게 작동하기 위한 연비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네. 네.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궁금해서 저 후배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누구 앞에서 밥 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만날 때 그래도 소고기도 사주고 뭐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치면 한 달에 그래도 한 네다섯 번 만난다고 치면 그 100만 원. 지금 택시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야, 돈 빵빵 쓰고 다니네. 아니, 이걸 해보니까 그래도 옷도 한 번씩 사야 되는데 옷도 뭐 하다 보니까 뭐 100만 원. 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800만 원은 적어도 들어가더라.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까? 하고 싶은 게 더 많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또 그렇게 행복할 것인가?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 끝이. 조셉은 계속 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명품 사시는 것도 자신을 마케팅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금식에 팔아야 됩니까? 저는 금식계를 삼으로써 그게 이슈 바이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럴의 가치가 그 금식계보다 비싸다고 생각해요. 아, 야. 야, 존이 선생님과는 굉장히 배척적인 분위기네요. 아, 괜찮대. 근데 내가 돈이 많은 거 알아보기 위해서 비싼 금식계를 사고. 아, 맞아요. 어떻게 갔어요? 있어. 아,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금식계를 사고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 직급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그냥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요? 네, 그 영어 이름을 쓰는데요. 저희 영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 형, 누나, 뭐 언니, 오빠, 혹은 뭐 님 이런 거 붙이지 않고. 그럼 뭐라 그래요? 뭐 알렉스, 테디, 뭐 버즈, 뭐 아, 제이슨 그냥, 이렇게 부르면. 아, 그냥. 어, 그냥 불러. 그럼 여기 네, 그리고 극존칭을 쓰면 안 됩니다. 아, 무조건 뭐 님 이런 거 안 붙이고. 네네, 저는 이제 티팍이라고 부르는데 태운팍이라서 이름이. 저희는 IT 회사고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돼서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권위가 말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와 뭐 티팍이 이렇게 말했어는 되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서로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인사는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뭐 안녕하세요. 뭐 제이슨 안녕, 뭐 알렉스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티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티팍 하면은 아, 어, 물론 티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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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어, 티팍 아이 그만해 이거 좀 좀 불편해하잖아 지금. 아 이런 거 아니에요? 티팍이 좀 불편하잖아. 티팍이 불편하잖아. 네네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니 티팍이 들어오면 네. 물에서 딱 티팍이 화가 티팍! 났어! 다 일어날 것 같은데 티팍이 화가 났대! 아니 그, 그러지 제이스 너 예의주시해 하래! 아 이거 참 진짜 조셉 그만해! 아 조셉 아, 프레스 네. 크로미 아, 조셉 네. 네. 네 조셉입니다 예예 네. 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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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미? 아 지미요 지미요 네. 지미 지금도 아, 남편분이 회사에 다니시나요? 아니면 이제 저한테도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더니 본인도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분께서 본인 하고 싶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참 아니 말고. 아 사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안 되도 여보 나 다른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약간 요런 안 됩니까? 아 사실 그냥 순간 남편분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냥 그냥 네.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금.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네. 제가 재석이 형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사실은. 아, 아침에 딱 눈 떠보니 아빠가 유재석이야.